눈으로 풀기보다는 한 단계 쓰는 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도록.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냥 쉽지만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연필 여기 있네요. 흰색 어딨나 찾고 있었어요. 자, 27이 있고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여러분들 눈에 그렇죠? 9분의 1로 보일 겁니다. 지수 계산하는 문제들 당연히 잘 나옵니다. 1번. 1번으로 그죠? 1번으로 잘 나오는 문제들 보시고 바로 정답 3이라고 찍었을 거예요. 그죠? 지수의 마이너스 제곱 이런 거는 어디 있는 거? 분모에 넣어줄, 역수치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9분의 1과 곱해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하고 쓱 넘어가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보통은 이런 아이가 1번에 또 나오는데 자, 근데 1번에 나오는 로그와의 차이는